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오늘의 시승차 렉스턴 스포츠칸 2022년식인데요. 근데 이 차 연식 변경을 해서 나와서 저희가 다시 한번 타보게 됐습니다. 뭐 달라진 거는 크게 많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국산차 중에 유일하잖아요. 이 경쟁력이 있는 차다 보니까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되네요. 전체적으로 외관은 그냥 좀 멋을 부려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면에 보면은 까맣게 뭘 칠해놨잖아요. 무광 검은색 이런 거 칠해놨고 여기 쌍용 엠블럼을 은색으로 번쩍이지 않게 까맣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즘 쉐보레 같은 회사들이 블랙 배지를 붙이면서 뭔가 차별화를 하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블랙에 이런 엠블럼을 넣은 거 특징이고요. 밑에 범퍼 디자인이 좀 다르죠. 익스페디션 모델이라고 좀 오프로드에 특화된 그런 모델들을 만들면서 이렇게 디자인을 좀 변경한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사실은 대부분 옵션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것들이라 그냥 요거는 순정 상태로 깡통 모델 산다 이런 모양 아니에요. 자, 옆에 보는 모습도 좀 다르죠. 딱 다른 이유, 타이어가 다릅니다. 18인치인데요 이거는 오프로드용 타이어를 끼워 놨어요. 타이어부터 좀 약간 인테리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차가 되게 강력해 보이고 뭔가 세 보이고 그런 느낌이 있죠. 여기 이 아치바도 사실 미국에 보면 오프로더들 다 이런 식으로 집 같은 계열들이 다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플라스틱 가니쉬를 덧댔기 때문에 오염이 되거나 어디 살짝 부딪히거나 해도 뭐 상처가 덜 나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 차는 옆에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사이드 바를 붙이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 종류가 옵션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옆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사람들이 구입하자마자 많이 뭐 자동으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붙이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요게 붙어 있네요. 자, 이 차 크기가 되게 궁금하실 텐데 5.4m가 좀 넘든가 그래요. 우리나라에 있는 자동차 중에 G90 리무진 제일 긴 세단 다음으로 긴 차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가 지금 영등포 타임스퀘어의 지하 주차장인데 여기 턱에다가 딱 대고 나면은 앞에가 이만큼 삐져나가요. 굉장히 길죠? 이게 사실 아파트 주차장에 대보면은 시승차를 몇 번 대봤는데 앞에가 한 이만큼씩 삐져나가니까 어디 이렇게 겹치는데 기역자로 되는데 이렇게 딴 차의 통행이 좀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기도 해요. 어쨌건 상당히 긴 모델이고요. 적재함을 늘리고 하다 보니까 차가 많이 늘어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긴 휠베이스 가진 픽업 트럭. 요거 사실 제가 트럭에 대해서 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1톤 트럭 대체하는 차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용도, 그러니까 이 차 레저용으로 많이 쓰지만 실상 이게 꾸준히 유지될 수 있었던 거는 코란도나 에퀴언 스포츠 때부터 공사 현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공구 같은 거 많이 넣고 4명, 5명 이렇게 한꺼번에 이동하는데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특화된 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뒤에 보시면 요거 페달, 예전에 저희가 미국 픽업 트럭하고 비교하면서 여기 발받침 같은 거 하나 있어야 딱 밟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번에 딱 넣었네.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적재함을 열었을 때 발을 딱 밟고 뭔가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전시해 놓은 이유는 시승차인데 이런 옵션들을 붙여서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다닐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준 거죠. 뭐 모래나 눈에서 빠졌을 때 타이어에다 이걸 끼워가지고 험로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요. 저쪽에는 도끼네. 저게 진짜 날이 있는 도끼를 꽂아 놓으셨더라고요. 도끼를 가져 다닐 일이 그렇게 많은가는 좀 이미지상 갖다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대신에 뭐 다른 공구들이나 혹은 텐트, 뭐 루프탑 텐트 이런 거 많이 끼우기도 하니까 그런 점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승을 출발해 볼게요. 와, 이 네, 스피커가 이렇게 멋지게 나오네요. 야, 이런 거 보면 아주 세련되게 바뀐 것 같기도 하네. 그리고 여기 요 시동을 미리 걸어 놓을 수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스마트폰 앱이 있어요. 여기 원격 시동, 원격 공조 이런 걸 하는데 쌍용차가 뭔가 조금 투박하기는 한데 현대기아에 대비해서는 투박하지만 여러 가지 기능들 계속 충실하게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진짜 칭찬할 일인 것 같아요. 이 차는 디젤 엔진인데 지금 디젤 엔진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죠. 이유는 뭐 환경 규제 때문이고 당연히 뭐 그것 때문인 거고 유로 6 스텝 D까지 맞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맞추면서도 오히려 출력이 뭐 최고 출력이 좀 늘어나고 그랬어요. 15마력 정도 늘어나서 이제는 200마력이 넘는 202마력의 출력이 나오고요. 토크도 45 정도 조금 개선된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IC는 6단 미션을 그대로 쓰는 거는 동일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식 변경 수준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티 안 나게 바뀐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로 바뀐 게 여기 요 핸들에 있습니다. 요거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렉타입 EPS가 들어왔어요. 이걸 쓰면 이 스티어링 휠을 모터로 조작할 수 있는 거예요. 모터로 조작한다는 얘기는 전기 신호로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차선을 이탈하려고 하면은 살짝 집어넣어주고 가운데를 유지하면서 쭉 달리게 핸들을 잡아주고 하는 요즘 차들에 있는 기능들, 그게 일단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올해부터 나온 차에는 ADAS 기능들 중에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탑재가 됐습니다. 이 ADAS 기능들 요즘 다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있었겠지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없었어요. 요거는 없었고 그 전까지 앞에 뭐 경고하는 거, 차선 넘어가면 띠디디디 해서 알려주는 거 이 정도는 됐었는데 실제로 핸들을 딱 돌려주는 이런 거는 없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을 사용하면 연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게 얼마 좋아지겠어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이 차는 복합 기준 공인 연비가 10.5든가 개선됐어요. 그러고 보면 뭐 사실 알짜 개선이라 그래야 되나? 되게 개선된 게 많네. 연비 좋아졌지? 출력 좋아졌지? 안전하게 요거 주행 보조 장치들 더 늘어났지? 전혀 생각 안 했는데 굉장히 꽤 괜찮아졌네. 오, 속도가 올라오니까 핸들 잡아주는 게 작동이 되네. 네, 좀 잡아주죠? 잡아주죠? 야, 오토크루즈를 실행을 했어요. 지금 가운데를 맞춰서 주행을 하고 있죠. 주행보조 기능 오토크루즈도 된다. 그리고 이제는 핸들도 잡아준다. 요거 고속도로에서 굉장히 편해서 한번 써보면은 이제 안 쓰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쌍용에서도 요거를 안 넣을 수 없었을 겁니다. 설마 이게 지금 앞차를 인식을 다 못하잖아. 자, 이 차 다 있을 건 다 있는데 여기에 앞차 간격 따라가는 게 없어요. 이거 왜 없지? 차선 유지만 보조하고 나머지 기능이 없다 보니까 이 반쪽이네. 좀 아쉬워요 이런 것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차 경쟁 모델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요런 차가 필요하면은 대안 없이 그냥 사야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쌍용은 본인들도 이렇게 힘든 상황인 거 아는데 여기다 조금씩 뭐를 개선해주고 있다는 거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연식 변경할 때마다 쑥쑥 좋아지는 게 보여요. 이대로 좀 더 발전을 시켜서 우리나라 픽업트럭도 이거보다 훨씬 좋은 그런 차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잠깐 한 2시간 정도 저희가 시승 시간을 받아서 이렇게 빨리 타보고 돌려드려야 되는 상황이라 요 정도 해보고요.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이다정 기자하고 이거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그거의 연식 변경이니까 변경된 내용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한 거는 멋있는 자연과 함께 추후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미디어 시승 행사에서 시승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